오늘 패치를 통해 가지고 무기상 인정? 무기상 점하고 파트리지오가 업데이트 된 걸 아시죠? 지금 어떤 현상이 벌어졌냐면 파트리지오에서 샤메르 방패? 여기서 메시지가 파트리지오에서 보존 무기하고 뭐 방어구든 뭐 바겐세일 지금 신화 무기 엄청 뽑아지고 있어요. 지금 보시면 그렇게 매물이 올라오지 않던 저희 기준으로 매물이 올라오지 않던 보존 무기가 막 매물이 쌓일 정도로 지금 쌓이고 있어요. 지금 파트리지오를 통해가지고 만약에 신화가 뜨면 지금 예시로 통해가지고 어떤 한 분이 이제 공홈의 시루레님께서 올린 그 스샷을 보시면 샤메르 도검을 흥정을 두 번 성공해버리면 흥정 두 번 성공하면 3,300만원 3,390만원 3,390만원 개매장 가격보다 그 지금 개매장 가격이 상한가 조정돼가지고 지금 6,200만원 정도인데 그거보다 아마 가격은 시간 지나면 떨어질 거예요. 그래가지고 지금 경매장에서 신화 무기나 보존무기 방어구로 사시는 거는 그렇게 좋지가 않습니다. 지금 파트리지오 하루에 20번 갱신할 수 있기 때문에 행동력을 다른 데에 쓰지 않으면 파트리지오를 하루에 20번씩 돌리다 보면 일주일 내로 아마 신화 웬만한 부위 주요 부위에서 한 50%는 맞추실 수 있을 거예요. 물론 은하가 있다고 가정하면 지금은 이제 꼭 그 사냥하고 마을로 갔을 때 NPC 선물 상인을 꼭 들르셔가지고 선물을 꼭 미리미리 구비하셔가지고 파트리지오를 이제 만나가지고 상품 보기를 눌러가지고 행동을 통해서 계속 돌렸을 때 신화 무기가 떴을 때 흥정을 시도해서 흥정을 성공해가지고 두 번 정도 성공하면 지금 뭐 반값이라가지고 지금 굳이 신화 무기나 방어구를 사시는 건 별로 좋지 않은 판단입니다. 지금 경매장에 뭐 상한가에 지금 막 엄청 사시는 분들이 있는데 지금 봐요. 신화 장비 거래소에서 사면 호구 인증이라고 뜨고 있죠. 그 칼라스 신발 기준 이제 1700만 경매장 가격 지금 5900인가 4900인가 그런데 지금 현재로서는 신화 장비를 경매장에서 사시면 진짜 호구예요. 호구. 어떤 분이 또 웃긴 제가 좀 웃겼는데 지금 현재 상황이 어떠냐 하면 사라졌구나. 지금은 이제 신화 장비 절대 사시면 안 됩니다. 지금 파트리지오 이런 거 지금 대 바겐셀이라 가지고 지금 매물도 보시면 뭐 7? 원래 이거 거래량도 별로 없었거든요. 뭐 거래량도 좀 늘어나고 있고 12 거래량도 많이 늘어나고 있어가지고 바로 샤메르 방패 노강 5,800이죠. 지금 뭐 부랴부랴 사람들 펄템 질러가지고 바겐세일 하는 줄 알고 사고 계시던데 펄템 질러가지고 은하 버셔가지고 저 보조무기나 이런 거 좀 뜨기 어려웠던 보조무기 이런 거 사시려고 은하를 지금 막 지르시던데 그러지 마십시오. 예. 파트리지오 생각보다 정말 잘 떠요. 하루 기준 행동력 풀로 써가지고 20번 돌렸을 때 신화 장비가 하나에서 두 개는 뜨는 것 같더라고요. 대충 안 뜬다 해도 뭐 내일 되면 뭐 내일 돼가지고 돌려도 되니까 시간만 있으면 언젠가 신화 무기 지금 금방 구비할 수 있으니까 너무 굳이 무리해서 경매장에서 사실 필요 없습니다. 지금